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번에 장편 연재로 읽어드리는 프로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소설의 재미를 위해 약간의 트릭은 적용됐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소설은 외로운 중년의 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게 되는지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 3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불타는 30대의 성욕. 현일은 샤워하고 물기 묻은 채로 전신 거울을 보자 완벽한 자기의 몸에 스스로가 흥분할 지경이었다. 사우나실에서도 자뻑이 아니라 자신만큼 완벽한 몸을 보질 못했다. 현일은 골프장 레슨 프로가 되기 전에도 대중탕을 자주 가는 편이었다. 옷을 벗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현일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눈들이 못 박은 듯 따라다녔다. 사람들의 눈길을 뒤통수로 받으며 등을 곧게 펴고 긴 다리로 저벅저벅 천천히 걸어 실컷 부러워하게 해주었다. 눈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라면 현일의 몸을 보고 혀를 둘러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몸의 비율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히 힘을 주면 나오는 잘자란 소근육들이 탄력을 유지하여 움직일 때마다 탄탄한 섹시함이 더해졌다. 상복 부로는 발달된 승모근과 활배근이 조화롭게 탄력을 유지하고 아래로는 대둔근과 비복근이 적당히 탄력을 잡아주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탄력감이 넘치는 걸음걸이였다. 그런 적당한 근육들로 조화롭게 이루어진 현일의 몸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부러움의 대상인 섹시한 남자 현일은 몸만 좋은 게 아니었다. 게다가 현일은 어쩌자고 명품 남성을 달고 있었다. 겉옷도 넘쳐나지도 그렇다고 빈약하지도 않게 아주 적당히 배꼽까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다. 일일이 술을 놓아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완벽해. 이대로 더 나이 들지 않았으면. 현일은 결혼 전 몇 명의 여자와 사귀었었다. 여자들은 처음엔 현일의 얼굴에 반하고 그 다음은 몸을 보고 한 번 더 놀라고 또 다음으론 현일의 배꼽 아래를 보고 다시 한번 눈과 입을 동그랗게 벌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섹스가 끝나면 여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절할 정도로 더 놀라워했다. 섹스를 좀 아는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 명품 땡땡이야. 그런 귀한 몸을 요즘 들어 아내 수정은 일반인 몸 취급을 하며 내 방 전화두고 있었다. 섹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아내였지만 결혼은 쉬운 여자와는 하고 싶지 않아 나름의 지적 수준이 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자로 신중히 내린 결론 앞에서 현일은 요즘 좀 후회하고 있었다. 아이를 잘 키울 만한 여자라고 내린 직감력만 너무 맞아떨어진 건 아닌가? 아이에게만 올인하는 아내가 얄미울 정도였다. 오늘은 귀엽고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정아, 오빠 봐봐. 알몸으로 수정 앞에 섰다. 아유, 왜 이래? 애들 볼라. 수정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요즘 한 달에 몇 번밖에 못 한다고. 우리가 50대 부부도 아니고 진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몰라. 애들하고 종일 시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 종일 애들 따라다니다 지쳐서 죽을 것 같다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나 바람 날지도 몰라. 현일은 타고난 정력으로 치자면 하루에 몇 번도 가능했다. 그런데 수정이 둘째를 낳고부터는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자 그는 폭발 지경이었다. 기어코 오늘은 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너 하기 싫음? 그럼 나라도 해줘. 애교를 떨며 수정의 얼굴로 가까이 다가갔다. 야, 짐승! 분위기가 잡혀야 뭘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저리 찌우라니까. 수정은 마치 자기의 것을 벌레라도 되는 양 손으로 세게 탁 쳤다. 현일은 아프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감히 소중이를 손으로 치다니.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여자들 줄을 섰는데. 그냥 혼잣말로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방을 나서는데 어찌 그 말은 알아듣고는 수정이 대꾸를 했다. 줄을 섰든 말든 난 애들하고 씨름하느라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잠이라도 한숨 더 자고 싶을 뿐이야.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이들만 끌어안고 점점 아내에서 엄마로 변해만 갔다. 둘째를 낳지 말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지만 낳고 보니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한 귀여운 아들이지 않던가. 애들 조금 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다가도 성욕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뛰다 죽을 판이었다. 그렇다고 생각 없다는 아내랑 억지로 하긴 싫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본 적도 있었지만 일방적인 사정하기 위한 그 짓은 할 짓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었다. 현일은 급한 대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며칠을 참다가 해서 그런지 정액이 허공으로 한없이 솟구쳤다. 손에 묻은 정액을 물로 닦아내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핥고 빨고 동물처럼 미친 듯한 섹스를 하며 땀을 흘리고 싶었다. J.J. 루소가 에밀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10세는 과자, 20세는 연인, 30세는 쾌락, 40세는 야심에 미친다고 말이다. 현일은 지금 젊은 혈기로 인해 쾌락에 빠지고 싶은 건강한 젊은 남자였다. 유혹하는 여자들은 많지만 끌리는 여자가 없는 게 문제였다. 현일이 마음만 먹으면 급한 대로 욕구를 해결할 여자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 있는 여자와는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 거기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정에 있는 여자를 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란 결론을 내렸고 무던히도 성욕을 꾹 참으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잠시 한눈을 팔려다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아빠로서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고 혼심을 다해 바람길을 자제하는 중이었다. 오늘따라 출근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온통 섹스 생각뿐이었다. 아침에 손으로 달랜 건 우선 급한 불만 끈 거니까. 슬그머니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나이에 비해 젊고 탄력이 넘치는 몸매. 그렇다고 그녀가 특별한 미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10cm 미인인지 가까이서 레슨할 때마다 현일의 신경을 마구 건드렸다. 어떤 마력 같은 기운이 둘 사이에 팽팽히 당겨지는 느낌이랄까? 다른 회원에게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긴장감이었다. 현일은 머리를 흔들며 그녀의 탄탄한 몸을 지웠다. 연습장에 도착하자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로 타석이 꽉 차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원 중 단번에 유희정 회원의 연습하는 뒷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앞모습이 아닌 뒤태만으로도 그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탄탄한 엉덩이와 허벅지의 조임이 남달랐다. 오늘따라 타석에는 젊은 여자들도 많았다. 더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그는 왜 그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걸까? 이정은 연습장을 다닌 지 6달째가 넘어가고 있었다. 골프를 시작하면서 손에 물집도 생기고 손가락 마디마다 부어 누군가 손을 스치기만 해도 아파 골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손이 작은 사람일수록 처음에 안 쓰던 힘을 쓰면 그럴 수 있다고 하여 시간 날 때마다 손가락을 주물러가면서 열심히 연습했다.
똑딱볼을 거쳐 하프스윙을 지나 이젠 풀스윙으로 7번 아이언 거리가 잘 맞았을 때는 110야드 정도는 나갔다. 드라이버로 풀스윙도 그럭저럭 150에서 160야드는 나갔다. 아직은 물론 오래된 회원들처럼 200야드씩 공에 날개를 단듯 멀리 날릴 수는 없었지만 프로가 말하길 이제 시작이니 그 정도면 최고라며 칭찬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김지수는 7번 아이언 풀스윙으로 100야드도 못 보냈다. 프로가 이경에게 슬쩍 귀뜸하길 새로 시작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던가. 여자는 폼이 우선이에요. 어차피 선수 나갈 거 아니잖아요. 사모님은 폼이 아주 예쁘세요. 이대로 거리 욕심내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곧 저렇게 멀리 날릴 수 있어요. 김프로는 앞타석에서 치고 있는 여자처럼 곧 잘 될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 진짜요? 정말 내가 저렇게 잘 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치는 회원은 소문에 의하면 5년을 쉬지 않고 레슨 받아서 그런지 폼도 좋지만 구질도 아주 깔끔했다. 그녀는 연습장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몇 안 되는 싱글이었다. 그럼요.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저분보다 더 잘 칠 수 있어요. 체격 조건도 좋고요. 체격 조건? 설마 제가 힘있게 생겼다는 말인가요? 하하, 아니죠. 허벅지 근육과 가는 발목, 적당한 힘 조절. 모든 조건이 골프를 치기 아주 적합한 체형이라는 말이죠. 다른 날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와 미소를 띤 김프로가 귓불 가까이에 대고 부위별 체형을 쭉 나열하며 말할 때 이정은 갑자기 무릎이 맥없이 힘이 쭉 빠지며 얼굴까지 빨개졌다.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몸이 어떻게 그렇게 처녀 몸 같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이정은 처녀 때만큼 탄탄하지 않은 배가 늘 신경이 쓰이곤 했었다. 전 제 폼이 어떤지 이정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일단 탑이 좋고 끌어내리는 템포도 좋고 골반과 허벅지를 리드할 줄 알고 거기다 헤드 타점도 아주 좋아요. 프로는 말하면서 그녀의 아이언과 드라이버 채를 들더니 하나씩 헤드의 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정중앙에 골프공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표가 나 있잖아요. 사모님은 거의 프로샷이라니까요. 아, 타점이 일률적인 게 좋은 거군요. 잘생긴 프로라 바람기가 있어 보여 이정은 김프로 앞에서는 결연한 의식을 갖고 대면대면 대하고 있긴 하지만 허벅지니 허리니 하면서 신체의 부분을 지목한 후부터는 그가 몸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김프로를 대하기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편하지 않은 이런 감정을 단순하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면서 잊혔던 그런 감정이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이정의 깊고 깊은 비밀스러운 어떤 곳에 단단히 숨어져 있던 특별한 기운을 스멀스멀 피어올리는 마법 같은 느낌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김프로의 칭찬은 모든 여자한테 하는 칭찬이려니 직업적인 친절이려니 생각하며 섹시한 그의 몸을 애써 지웠다. 연습장을 다닌 지 몇 달이 넘어가니 늘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사람 중 친구가 생겼다. 그녀와는 나이도 같고 운동 시작한 타이밍도 비슷했고 연습장 나오는 시간까지 일치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수. 지수와 요즘은 운동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했다. 그녀가 있어 연습장 가기가 서먹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골프를 시작한 데다 나이가 같아서 둘은 만나기만 하면 친구처럼 할 말도 많았다. 지수와 본격적으로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건 골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다. 처음 같이 식사한 이후로는
연습장 끝나면 점심을 같이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언제나 10시쯤 연습장에 나오면 서로 만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았다. 이정아, 오늘 백화점 갈 건데 같이 갈까? 우리 다음 달 머리도 올려야 하고 골프웨어도 좀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럴까? 나도 곧 머리 올려야 하니까 옷이 걱정되긴 하더라.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니 연습장에서 입을 옷도 그렇고. 그래, 같이 가자. 원래는 골프 시작 후 3개월 연습 후에 필드를 나가려고 했지만 이정과 지수가 늦가을에 골프를 시작했기 때문에 겨울엔 초보들이 나가기가 힘들다며 4월쯤으로 나가기로 해 머리 올리는 날이 뒤로 미뤄지다 드디어 날이 잡힌 것이다. 둘은 서둘러 연습을 마치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지수와 대화하다 보면 어릴 적 친구를 만난 듯 서로 소통이 잘 되었다. 이정은 골프를 시작해서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되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지수와의 수다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는 아주 그만이었다.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는데 이정은 요즘 집에 혼자 있자니 누군가와 수다를 떨 일이 없다가 지수와 친해지고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5만 마디도 더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수다 중에는 단연 연습장 누구누구를 흉볼 때가 제일 재밌었다. 우리 연습장에 왜 그 멀쩡하게 생겼는데 일은 안 하고 골프만 치는 부부 있잖아. 아, 그 건물주란 사람? 그 남자가 글쎄 알고 보니 간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거래. 어머, 진짜? 그런데 다행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이 있다나 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평생 골프는 칠 수 있나 보더라. 간이 안 좋은데 골프 해도 되나? 하루에 두 박스 정도 치려면 이것도 꽤 운동이 되던데, 난. 그 남자는 하루에 두 박스도 안 치잖아. 맨날 사람들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며 슬슬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참견하잖아. 그런데 골프는 거의 프로 수준이던데 아마 골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나 봐. 소문으론 한 20년 쳤다나 봐. 그러니 골프장은 연습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거야. 하긴 골프야 컨디션 봐가면서 즐기는 거지만 직장을 다니던가 사업을 하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더니 돈이 좋긴 좋네. 어찌 보면 좋은 팔자네 뭐. 그런데 부부가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도 싸우지도 않는 것 보면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 거겠지? 우리는 한 시간만 함께 있어도 싸우게 되던데. 지수는 툭 하고 부부 사이의 불화를 무심코 내뱉었다. 이정은 지수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잠시 조용히 있었다. 이어서 지수가 말했다. 연습장 언니들 봐봐. 부부가 같이 와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부도 있잖아. 은숙 언니네도 그 형부랑 부부인 줄 난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언니네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연습장에 나오면서도 차도 따로 끌고 다니더라. 같이 다니는 것도 싫다는 거지. 결론은 좁은 차 안에 둘이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연습장 사람들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주변에 50대 중반 넘은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다 이혼하고 싶다더라. 경자 언니는 남편이 집구석에서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해서 얼마나 웃었는데. 이정은 경자 언니의 평소 말버릇을 생각하며 웃고 있자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밥이면 그나마 다행이게. 언니들 말을 종합해보면 60이 넘는 부부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쉬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고 70이 넘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잖아.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남자들이 더 힘들게 했어도 최소한 상대방이 죽었으면 하지는 않았잖아. 아마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인 것 같아. 100세 시대라니 미리 질려버리는 거 아닐까? 그렇지.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60에 퇴직 후 대부분 몇 년 살다 돌아가셨잖아.
평생 일만 하다 집에서 편할만하니 죽어버려 안타까움이라도 있었던 게지. 그런데 요즘은 퇴직 후 사랑은 없고 잔소리만 는 상태의 지겨운 부부들이 앞으로 3, 40년을 더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니 어휴, 미리 질려버리는 거지. 난 요즘 졸혼이니 황혼이혼이니 하는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더라. 지수의 말에 둘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황혼이혼이나 황혼재혼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은 지 오래였다. 누구라도 100세 시대에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잠시의 침묵을 깨고 또다시 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주변 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혼이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잖아. 그렇겠지.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테고. 내가 볼 때 아이도 아이의 문제지만 경제적인 것도 큰 것 같아. 너와 나는 경제적으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보통의 가정들은 딸랑 40평대 대출 낀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이혼하고 반으로 쪼개면 어디로 가겠어? 각자 20평대 오피스텔로 가야 한다는 결론 앞에서 이혼이란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야. 결혼과 이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거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아니지. 자존감 높은 사람들도 남들 앞에서 부부 문제만큼은 다 위선을 떨지 않나? 하긴 요즘 SNS 봐봐. 다들 실제 삶은 감추고 어쩌다 잠시 행복한 모습을 포착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하며 떠들썩하게 포장하여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잖아. 속이 허하니 겉으로라도 우리 가정은 완벽해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는 걸 거야. 맞아. 그렇게 올라오는 사진은 실제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내가 우울할 때 다른 사람들 여행 가는 거 올라오고 꼭 내가 배고플 때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올라오더라. 들은 이야기하며 공감 100%인지 맞아 맞아 하며 손뼉을 치며 웃었다. 산다는 게 왜 이리 허무한지. 지수는 늘어지게 한숨을 쉬었다. 아까부터 지수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던 이정이 마음을 먹고 한마디 했다. 너야 뭐 돈도 많고 남편이 유능한 정치인인데다 세상이 다 아는 자상한 남편의 대명사급인데 뭐가 걱정이야. 자상? 후, 할 말이 없다. 그저 웃지요.